안녕하세요. 페토이TV 민유입니다. 오늘은 원래 제품 리뷰를 하는 시간인데요. 여러 댓글들을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하던 도중에 꼬꼬님의 푸념 섞인 댓글을 발견하고서 급하게 준비하게 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꼬꼬님이 알바를 해서 아가를 분양받으신 터라서 아가의 장난감까지 직접 챙겨주시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댓글을 보자마자 제가, 아, 이건 정말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바로 이제 급하게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꾸꾸님처럼 그냥 속상해만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한번더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이제 제품 리뷰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직접 만든 장난감에 대한 리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가들의 장난감을 일단 직접 만들어줄 건데요. 직접 만드는 간단한 장난감, 복잡하고 어렵고 오래 걸리면 굉장히 하기 싫어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아주 간단한 작업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예쁜 장난감은 아니겠지만, 아가들이 이렇게 바라는 거는 금태 두른 삐까뻔쩍한 굉장히 고급진 그런 장난감이 아니라, 단지 엄마와 그냥 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아가들이 충분히 행복해하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난감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냥 일반 운동화 끈들이었는데요. 제가 그걸 이용해서 이제 로프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어느 집에나 흔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신발 끈들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한두 개 정도는 집에 있을 거고요. 만약에 신발 끈이 집에 없다면, 안 입는 못 쓰는 헌옷 같은 것들을 이제 길게 잘라서 끈 대용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그냥 묶기, 뭐 따서 묶기, 그 다음에 한참 작년에 유행했던 그 로프 팔찌 만드는 법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묶기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매듭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묶어서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열쇠고리 매듭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열쇠고리로 따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띄어서 다시 열쇠고리 매듭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방법도 좀 재밌는 것 같고요. 장난감을 격하게 가지고 노는 아가일수록 단단한 매듭을 만들어주시면 조금 가지고 놀기가 좀 좋을 것 같고요. 로프 장난감의 장점은 망가지면 다시 묶어주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집에서 남아서 굴러다니던 이제 운동화 끈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난감 재료도 역시 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인데요. 저는 일단 제가 신다가 목이 늘어나서 안 신는 양말 한 켤레랑 아가들 간식이 담겨있던 간식 봉투를 준비해봤습니다. 꼭 간식 봉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바스락 소리가 잘 나는 종류의 비닐이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는데요. 일반 일회용 비닐처럼 부드러운 소재의 비닐이나 이제 이렇게 구겨도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비닐 같은 경우는 좀 피해 주시고요. 아마 소리가 나는 비닐 위주로 좀잘 골라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신던 양말에 이제 깨끗하게 세탁을 하신 다음에 신던 양말에 요 비닐 소리가 나는 이거를 이제 넣어 줄 건데, 그냥 비닐만 넣으면 이제 금방 모양이 이제 망가지니까 안에 반대편 짝 양말을 돌돌돌 말아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도록 다음에 이렇게 대충 구겨서 넣어주고요. 너무 예쁘게 접어서 넣으면 오히려 소리가 잘안 나니까 대충 구부적구부적하게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서 양말 안으로 쏙 집어 넣어주시고 대충 동글동글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발목 부분을 쭉 격하게 늘려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면 끝! 완성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쁜 색이나 패턴이 들어간 좀더 다양한 양말을 사용하면 지금 제가 만든 것보다 모양도 훨씬 예쁘고요. 이제 저는 귀찮기도 하고 비닐이 수명이 다하면 교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묶어서 사용했지만,
혹시 이제 집에 삑삐 같은 게 있으시면 삑삐기도 안에 넣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요 끝부분을 이렇게 묶지 않고 공그르기 같은 바느질 방법으로 이제 예쁘게 이렇게 바느질로 막아주시면 좀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장난감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가지고 놀 때도 이제 소리가 이렇게 장난감 자체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를 끌수 있는 것 같고요. 엄마가 이제 신던 양말 세탁을 하긴 했지만 엄마의 양말이기 때문에 좀더 친숙하게 아기한테 다가갈 수 있기도 하고요. 양말이 목이 늘어져서 안 신던 양말을 사용하니까 재활용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거칠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가들 같은 경우는 자주자주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엄마가 직접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좀 정성도 가득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일석이조가 될것 같고요. 아가들 장난감 이제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실내에서 신나게 놀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 장난감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용이었습니다. 안녕. Bye.